통신병으로 근무하던 저는 집안 사정이 많이 안 좋고 입대한 지 별로 안 돼서 적응도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서 심각한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아 나쁜 결심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군대에서 동기 친구도 없이 왕따를 당하고 있던 저는 사방이 막히고 숨이 턱턱 막힌 듯한 느낌이었죠. 그런 생각을 하고 근무표를 보니 마침 다음날 새벽에 근무가 잡혔습니다. 근무 갔다 와서 끝내자 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벽이라면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철없는 생각을 한 것이죠. 목을 메고 막상 끝낼 생각을 하니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마침 그때 케이블 공사를 감독하는 작업으로 거의 맨날 부대 근처 일산 SBS 방송국 앞 시내에 작업을 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론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중간, 새로 공사한 잔디밭 놀이터 같은 곳에서 지뢰 탐지기를 들고 군통신 맨홀을 찾고 있었습니다. 맨홀 위에 놀이터가 만들어진 탓에 지도를 봐도 찾지 못해서 지뢰 탐지기로 그 큰 놀이터 바닥 어딘가에 묻혀있을 맨홀을 찾아야 했죠. 묵묵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나갔던 간부가 급한 일이 생겨 급히 다른 현장으로 가야 해서 저에게 잠시 일을 맡기고 그쪽 현장으로 갔습니다. 마침 잘됐다 싶어 앞에 보이는 슈퍼에서 시원한 음료 한 잔 사 먹으려고 지갑을 찾았는데 들고 오지 않았더라고요. 호주머니에 50원밖에 없는 거 보고 진짜 기가 차서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안 그래도 나쁜 생각을 결심했는데 먹고 싶은 음료도 못 먹겠네. 이런 생각에 다시 묵묵히 일을 하던 중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보니 유재석 씨가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유재석 씨가 제 뒤에서 신기하게 절 보고 계시길래 얼떨결에 인사를 드렸더니 되게 반갑게 인사를 받으시면서 놀이터에서 탐지기? 그거 지뢰 탐지기 맞죠? 그걸로 못 찾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했더니 아 그렇겠구나 죄송합니다 하시고는 옆에 매니저로 보이는 분이랑 가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몇 분인가 지난 후에 누가 등을 치더군요. 뒤돌아보니 유재석 씨가 이온 음료 두 캔이랑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오시고는 날 더운데 드시고 하시라고 손에 쥐어주고 가셨어요. 가면서 장난스럽게 중성! 수고하세요! 하고 가시는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늘에 앉아서 음료를 마시는데 진짜 왜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음료 두 캔을 비우고 아이스크림까지 다 먹고는 한참을 앉아서 울다가 지쳐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날 근무를 끝내고 단잠을 잤습니다. 그 뒤로 저 자신도 놀랄 만큼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후임과 선임 동기들과 잘 어울리며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사귄 애들과 잘 만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제 자신이 바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에 한 번 있었던 유일한 터닝포인트를 꼽으라면 그 더운 날 유재석 씨에게 받은 배려와 음료 두 캔, 아이스크림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그리웠던 건지 정이 그리웠던 건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안면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맑은 웃음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정과 호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유재석 씨였다는 게 지금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